대학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오직 대학생들만을 위한 무대입니다. 쿠스프클럽 챔피언십 2019 더 파이널즈 남녀 배구 결승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경기대학교 이상열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또 클럽 대회를 또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오시면 늘 즐겁게 경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네네. 아, 제가 이제 노후에는 힐링을 위해서 나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예. 사실 제가 두 번째 이제 대학 그 클럽 배구대회 해설하고 있지만은 여기 올 때마다 정말 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만큼 이 대학생들의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또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즐기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즐기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예. 아, 저도 뭐 엘리트 그 체육을 하고 있지만은 그 엘리트 선수들도 늘 얘기하지만 조금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이 대회들이 마련이 돼 있고 각 학교들이 지역 예선을 통과해서 이거 파이널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총 참가한 학생 수가 6,800명이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뭐 클럽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그런 회원들이 있겠죠. 예. 자, 그렇게 참여해줬고 또 이곳 멀리 횡성까지 모든 학교들이 와 있습니다. 남부지역 예선이 배구는 있었고 또 중부지역 예선이 있어서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왔고 또 여기 와서도 예선을 펼치고 4강을 펼치고 결승까지 올라와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네, 그렇죠. 자, 경상대학교하고 동덕여대죠. 예. 네, 동덕여대. 자,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또 배구를 진짜 엘리트처럼 했어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선수들이 몇 명 보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재미있게 또 즐기면서 또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런 모습도 중점적으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덕여대 천상의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조영주, 나은영, 신보경, 김영훈, 라상은, 이현정, 이주연, 양고은, 우세민 선수 이렇게 9명이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네. 표정이 참 좋아요. 네, 그렇죠. 표정이 좋죠. 또 예. 결승을 왔다는 것 자체도 뭐 굉장히 만족을 하는 것 같고 예. 또 우승을 위해서 또 오늘 또 남다른 각오로 또 인상했죠. 예. 동동여대 같은 경우에는 클럽 챔피언십 배구가 201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배구 종목이요. 네. 그때 첫 우승했던 팀인데 아, 그렇군요. 예. 작년에는 예선 탈락하고 말았어요. 이거 횡성이 못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문으로 배구하는 그런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학업도 전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이 또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좀 잘 또 단합이 돼서 연습이 잘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예. 컨디션이 뭐 그때 좀 달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또 결승전에 온 만큼 또 상당히 욕심을 가지고 경기를 또 임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자, 시작 세레머니부터 남다릅니다. 예. 제가 때도 아주 밝고 재미있게 시작하고 있는 동덕여대 천상 선수들이고 다시 한번 챔피언 타이틀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수, 윤민주, 공은빈 선수가 벤치에서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인제 배구이기 때문에 또 구인제 배구만의 또 다른 재미들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6인제 배구는 이제 그 올라운드 플레이요. 모든 것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네. 구인전은 공격, 그 다음에 또 수비 뭐 이런 것이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센터 부분에 있는 선수들은 공격도 하고 수비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누진제하고 구인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시다 보면 블로커들이 한 4명, 5명 되는 걸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노마크 찬스에서 공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6,814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이번 클럽 챔피언십 올해 참가를 했고 이거 파이널에는 약 1,000명 정도 또 참가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학생들,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이곳에 한 곳에 다 모여서 젊음을 느낀다는 게요. 그렇죠. 네. 뭐 약간은 뭐 전체 종목은 아니지만 약간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하는 느낌, 약간 그 세미 올림픽 뭐 이런 네. 느낌이 나오네요. 선수촌도 따로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자, 경상대학교 코브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코브 장지영, 이지수, 전정원, 정애지, 변정빈, 박수경, 설예원, 백지현, 김민주 이렇게 9명이 먼저 출발을 하고요. 벤치에는 이지민, 김승리, 양지수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또 함께 호흡을 맞춰가겠습니다.
아, 정말 결승전에 올라온 두 팀인데 두 팀 모두 중부지역 우승팀 그리고 남부지역 예선 우승팀 우승팀들끼리의 맞대결입니다. 아, 그렇죠. 예. 아, 또 자존심 대결이 또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이제 한번 카메라 맛을 봤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또 학생들입니다. 네네. 자, 김승리 선수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 동덕여대 17년도 우승팀. 그러나 작년은 오지 못했고 오늘 다시 결승에 올라와서 우승 탈환을 노리고 있는 동덕여대 천사이고요. 코브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 코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연세대학교 디그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올해 4강에서 연세대학교 디그를 꺾고 올라왔어요. 리벤지 네네. 성공했습니다. 아, 그만큼 또 연습을 좀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이제 파이널 대회 가고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횡성에 금요일에 도착을 해서 조추첨 그리고 개회식까지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고 어제 치열한 예선 또 배구는 특성상 마지막에 끝나고 오늘 오전 일찍도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예. 자, 저는 진짜 아침 일찍 8시쯤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선수들이 학생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축구장에서 몸푸는 그런 모습도 좀 봤습니다. 예. 네. 자, 피곤할 텐데 또 어제는 또 일찍 또 안 자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네. 젊음을 또 느끼면서. 네. 예. 자, 이런 장들을 또 마련해 나가고 있는 클럽 챔피언십입니다. 자, 오늘 우승팀은 누가 될까요? 경상대학교 코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디그를 꺾고 올라왔어요. 2대 0으로 작년 결승전에 졌던 한을 풀었고요. 천상 동덕여대 팀은 국민대학교 VAT 팀을 꺾고 세트스코어 2대 1로 꺾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국민대 VAT도 상당히 오랜 클럽 팀을 운영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는데요. 네네. 결승에 진출도 했네요. 네. 자, 두 팀의 결승전 파이널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표정은 상당히 좋고 또 이 표정을 경기 안에서 또 어떻게 보여줄지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네트 높이는 여자 팀은 2m 정도고요. 2m가 네. 규정이 돼 있고 코트 길이도 6인제 배구와 똑같은 코트 길이. 화면에 보실 때 초록색 선이 우리 여학생들의 코트 길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서 경기를 또 함께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클럽 챔피언십 2019도 파이널즈 배구는 세 번째 대회고 계속해서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함께 또 호흡을 해나가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경상대학교 VAT 코브 팀인데 멀리서 올라왔습니다. 우승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천상이 다시 챔피언 자리를 살아날 수 있을지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학생들이니까 초반에 또 분위기 싸움이 또 치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아마추어 선수들 뭐 물론 이제 잘 하고 있지만은 이 서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브만 잘 넣어도 그래서 70%는 이길 확률이 있어요. 예, 1세트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먼저 서브를 넣는 팀이 동덕여대 천상입니다. 토스 해줬고요. 스파이크. 자, 따라가 보지만 역부족. 첫 번째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네, 역시 정지영 선수가 뭐 강하진 않지만 공격 득점을 했어요. 역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선수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선수고 네. 보통 여학생들이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먹는 사진 많이 올리는데 이 친구는 운동하는 사진을 많이 올리는 친구입니다. 네, 참 예. 대단하네요. 예. 자, 이 선수가 또 잘 풀어줘야 서브 됩니다. 좋아요. 네, 2단으로 넘겼고요. 다시 백토스 오른쪽 스파이크. 네. 스파이크 강력했습니다. 네, 브로킹이 뭐 5명이 보통 떴을 있는데 지금 한 명만 떴는데요. 예. 그거를 뭐 가볍게 브로킹을 빼때리는 모습이네요. 자, 1번 전정원 선수군요. 네, 잘 때렸어요. 예. 자, 서브 좋았어요. 서브 득점. 서브 득점이에요. 네, 역시 서브만 잘 넣어도 이길 확률은 70%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서브를 잘 넣네요. 반대로 그 서브를 얼마만큼 잘 받아내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추어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브가 세면은 그렇게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뭐 엘리트 선수들도 강 서브는 좀 아무래도 받기 힘들죠. 예. 자, 다시 한번 장지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장지영. 경상대학교 코브. 그리고 동덕여대 천상입니다. 이번에는 날카롭고 바로 넘어왔어요. 언더토스 3단으로 넘깁니다. 자, 천상의 기회인데요. 오른쪽 토스 스파이크! 블로킹이에요. 네.
자, 신보경 선수가 올라와 봤는데 블로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1번 전종원 선수 쪽에서 블로킹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초반에 분위기는 경상대학교 쪽으로 완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네. 전종원 블로킹 포인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오우, 아, 서브 너무 좋아요. 그대로 넘어옵니다. 자, 저 서브 턴을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네. 가운데서 하지만 받아냈고 다시 백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하지만 살려냈어요. 어택 커버 다시 한번 블로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단 넘어왔고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오버드 패스가 나빴어요. 3단 하지만 아... 자, 나가고 말았네요. 네네. 자, 아무래도 예. 네, 그 지금 장지영 선수 서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선수 서브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5월에 이 선수를 진주에서 봤는데 그때보다 네. 지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이제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본인이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기량이 아, 나날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 보세요. 강 서브예요. 또 한 번 서브 에이스. 장재영 역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브가 좋은 선수가 아무래도 리시브를 해서 세트한테 보내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예. 이건 이제 연결을 해서 재밌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그렇지 않으면 바로 넘겨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랠리를 네. 끌고 가다 보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범실이네요. 예, 드디어 장재영 선수의 범실이 나옵니다. 하지만 표정이 상당히 좋고 출발이 좋은 경상대 코브 팀입니다. 그렇죠. 6대 1이지 않습니까? 지금 점수가. 예. 자, 남부지역 챔피언과 중부지역 챔피언의 맞대결이 파이널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클럽 챔피언십 2019 파이널 리시브 나빴어요. 하지만 백 블로킹! 아, 천상에도 블로킹이 터졌습니다. 네네. 역시 김용훈 선수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블로킹을 좀 많이 참가를 해주는 게 좋죠. 예. 다시 한번 보시죠. 블로킹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리시브 좀 짧았고요. 언더토스 장지영 영타. 아, 지금은 정타는 아니에요. 네, 생각하지 못하는 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동덕여대 예. 수비는 완전히 속을 말았어요. 예. 네. 장지영도 놀랐어요. 본인도 네. 때려놓고 잘못 맞았는데. 자, 다시 갑니다. 왼쪽 신보경. 아, 아, 네. 성공합니다. 역시 예. 좋아요. 정상적으로 올라오면은 뭐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덕여대 천상도 전통이 있고 이 클럽 대회가 여러 대회들이 있는데 정상을 많이 차지했던 팀입니다. 네. 예. 자, 서브가 좋아요. 예, 신보경도 서브가 좋아요. 2단 장지영 연타. 자, 뒤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타. 네. 성공. 아, 브로킹을 잘 이용을 했습니다. 예. 자, 신보경 선수가 먼저 또 득점을 해주고 있는 동덕여대 천상입니다. 신보경 그리고 김용훈 이 두 선수가 공격을 풀어주는 천상인데 일단 신보경 선수가 먼저 초반에 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가 네트에 네. 걸립니다. 자, 서브를 잘하는 선수가 이제 연속적으로 서브를 해서 뭐 득점도 나오고 또 서브리시브 흔들어서 득점을 만드는데 네. 아, 너무 그 강하게 하다가 범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정원입니다. 길어요. 살짝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네.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천상이 이번에는 끝까지 잘 봤습니다. 참 이 여대부 쿠스쿠 클럽 챔피언십의 여대부 배구 선수들은 포인트 하나 딸 때마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어, 보세요. 서브 좋아요. 아, 이번에 서브 잘 들어갔어요. 잘 받았고요. 자, 토스가 조금 나빴습니다만 나갔나요? 그대로 나갔나요? 아, 나갔네요. 네. 자, 블로킹 맞지 않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공격 범실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경상대 코브. 네, 공격은 상당히 좀 잘 해줬어요. 예. 변정민 선수의 스파이크가 나가고 말았고요. 서브가 네. 좋은 김용훈입니다. 자, 2단 장지영 스파이크. 하지만 다시 받아냈고요. 백토스가 나왔고요. 스파이크. 다시 2단 붙었죠. 붙었습니다만 오, 해결합니다. 아, 지금은 볼이 짧았는데 아주 그 스텝을 잘 이용했습니다. 사실 아마추어 선수가 예. 저 정도로 안 좋은 볼 처리한다는 거는 글쎄요, 감각이 있어요. 다시 네. 한번 보시죠. 네. 저기서도 강하게 때렸어요. 네. 자, 장지영의 에이스 본능이 초반부터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경상대 코브 같은 경우에는 남자 팀도 지금 결승에 올라왔기 때문에 응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상당히 예. 타점도 있고 물론 신장도 좀 있는 선수지만은 아주 공격 좋아요. 네. 김영훈 선수의 석공 가운데 공격이 성공이 됐습니다. 석채우시였습니다. 자 9대6 석점차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동덕여대 천상 라상은 선수의 서브입니다. 왼쪽으로 길게 오픈 장지영. 하지만 받아냈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2단 장지영 성공합니다. 야 저런 파워가 있는 선수네요. 네. 여태까지는 아 글쎄 볼을 좀 달랬는데 아, 예. 지금 아까 좀 안 좋은 볼 제대로 때리고 아 지금은 뭐 엄청난 파워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하는 이 맞을 때 그 소리가 네. 경기장에 울렸어요. 맞습니다. 그게 임팩트가 정확하면 그런 소리가 나죠. 그렇군요. 자 변정민 선수의 서브입니다. 왼쪽 밀어넣기 어렵게 살립니다. 그 다음에 아, 되지 않았군요. 네, 잘 쫓아갔는데 네, 예. 컨트롤이 좀 안 됐죠. 그렇습니다. 자 신보경 선수도 계속 왼쪽에서 상대 블로커를 좀 의식하면서 달래면서 스파이크를 해내고 있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동덕여대 천상입니다. 스코어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백토스예요. 오른쪽 스파이크 아, 네. 강합니다. 아 대각으로 또 연속으로 지금 두 개 공격을 포인트를 내고 있는데 예. 자 브로킹을 계속 이제 한 명만 달라붙고 있습니다. 자 이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인재 배구에서는 블로커가 4명, 5명 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동덕여대 천상. 하지만 네네. 코브의 서브 범실입니다. 경상대학교 코브의 서브 범실. 경상대학교 코브가 남녀가 남부지역에선 동반 우승을 하면서 지도하시는 아, 교수님이 네. 지갑이 얇아지셨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그날. 네. 네. 보호권을 갖고서도 얇아진 거 아닐까요? 학생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고 동덕여대 천상도 그만큼 또 많은 노력과 많은 또 직원들이 있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 오, 가운데 강했어요. 네, 김용훈 선수죠, 역시. 네. 지금 뭐 김용훈 선수가 올라가면 막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블로커가 3명, 4명이 뜨는데요. 그렇죠. 연습 때 보니까 아주 뭐 잘 하더라고요. 예, 네. 지금도 거의 4명의 네. 블로커가 있었는데. 공격 타임도 잘 맞추고. 아, 서범실. 네, 범실이 나오면 안 돼요. 예. 일단 강하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트에 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네. 특히 아마추어에선 더더욱 떠요. 그렇죠. 자, 커브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백지현 선수죠. 7번 백지현의 서브. 네. 위험해요. 아, 네. 나가고 말았네요.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네, 제대로 안 맞았죠. 참 이 신기한 게 그 엘리트 선수들도 서브 범실을 또 주고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염되듯이.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사를 하고요. 서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천상 17번 오세인 선수입니다. 살짝 비맞았는데 일단 넘어갔어요. 정혜지 왼쪽 장지영 연타 하지만 살려냈고 가운데서 김영훈 성공합니다. 아, 역시 김영훈 선수 잘 때리네요. 네 잘 때려 신장도 좋고 예. 자, 저 선수가 오늘따라 상당히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에 네. 임하고 있어요. 예. 자, 아무래도 이제 결승을 왔기 때문에 뭐 챔피언이 되고는 싶겠죠. 예. 네. 자 일단은 초반 좀 뒤져 있습니다만 거의 따라왔어요. 3단 넘어갑니다. 일단 넣어줘서 성공했고요. 예. 잘 올렸어요. 다시 김영훈. 아. 본인 타이밍이 맞지 않았네요. 자, 김영훈 선수하고 레프트에 있는 신보경 선수하고 이렇게 좀 중간쯤에 오다 보니까 네. 아, 서로 사인이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두 선수가 확실한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자, 애매한 곳에 공이 올라가면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김민주 서브. 자, 지금 불안합니다. 자, 3단 넘어왔습니다. 찬스 볼. 경상대학교 백토스예요. 그리고 스파이크 블로킹! 김영훈 다시 한번 블로킹! 네, 역시 신장이 있는 선수라서 자, 블로킹도 좋고 공격도 좋고 상당히 좋아요. 네. 자, 경상대학교 코브 블로킹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4-12 두 점차. 자, 블로킹이 많이 터지기 시작하면 경상대 선수들 공격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네. 이번에는 서브가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동덕여대는 서브를 좀 잘 해준다면 공격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득점도 잘 딸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지 못하고 있고
자, 경상대 코브는 장지영 선수의 서브턴으로 돌아왔어요. 네.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요. 3단 어렵게 넘깁니다. 정해진. 아, 붙었어요. 장지영 밀어넣기. 어택 커버 넘어오는 거 다시 아. 밀어넣기. 자, 장지영 선수가 상당히 그 경상대학교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예. 예, 동동여대는 예, 김용훈 선수가 아주 센스 있게 잘해주네요. 예. 이 배구 동아리 경력이 3년밖에 되지 않은 선수인데 아, 그 대학에서 시작을 했군요. 예. 네. 정말 3년에 저런 플레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배구란 종목이 사실 꾸준한 연습이 없으면 어려운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까다로운 종목이죠. 예. 공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네. 자, 2단 어렵게 넘깁니다. 다시 왼쪽 자, 올라가죠. 스파이크! 수비 좋았고요. 이걸 받아내네요. 슈퍼디그. 다시 3단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렵게 살려냈고 이번엔 김영훈 밀어넣기. 자, 붙이면 안 되고요. 자, 붙이면 네. 김영훈이 유리합니다. 자, 김영훈 선수는 센스가 있어요. 아주 예. 영리하게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침착하고 집중력이 있고 또 영리하게 처리를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작전 시간이 좀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천상이 팀 소개를 믿고 맡기는 좌우 쌍포와 최강의 센터와 함께하는 끈끈한 배구라고 팀의 특징을 설명했는데 그렇군요. 그 특징이 지금 경기 안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 횡성타파 우승쟁취가 이번 시즌 이번 대회 각오로 밝혔는데 자, 우승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상대학교 코브는 각오가 상당히 명언이에요. 공은 바닥에 닿지 않는다. 다만 우리 몸이 닿을 뿐. 그렇죠. 안 되죠. 바닥에 닿으면 안 됩니다. 예. 몸에는 옛날에는 이제 상체만 됐거든요. 지금은 뭐 발로 잡아도 되고 뭐 허벅지로 잡아도 되고 일단 몸에 맞고 뜨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바닥에 닿을 뿐 공은 바닥에 네네. 닿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맞습니다. 밝혔는데요. 자, 신장이 작아도 운동신경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경기 안에서 또 설명이 되고 있는 양팀입니다. 본인들의 특징들, 본인들의 장점을 잘 알고 있어요, 선수들이. 네. 자, 동동여대 서브로 이어집니다. 잘 맞춰 올라왔고요. 왼쪽 스파이크! 네. 자. 자, 이번에는 터치넷인가요? 네. 예, 이영경 선수가 안고 떨어져서 살려냈는데 네네. 거기서 범실이 나왔군요. 장지영 선수가 주로 한 70%는 장지영 선수가 때리기 때문에 예. 브레이킹을 좀 잘 해주면 좋고요. 여기서 범실이 나왔고요. 자, 다시 갑니다. 역시 다시 장지영 밀어넣기. 네. 천상 3단 스파이크 나갔네요. 그대로 나갔군요. 네. 자, 아무래도 글쎄요. 레프트 쪽보다는 신보경 선수도 물론 좋은데 네. 예, 어려울 때는 김용훈 선수가 가운데서 처리를 해주는 게 좋고 세타가 레프트 쪽으로 보내는 먼 거리보다는 가까운 쪽으로 하는 게 또 안정감이 있죠. 그렇죠. 자, 리시브 나빴어요. 3단 넘어옵니다. 찬스볼 장지영이 올려줬고 다시 장지영 쪽으로 하지만 넘어왔어요.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 백토스 스파이크. 세타 토스가 상당히 좋네요. 예. 네. 이 백토스가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자, 그러면서 상대 범실 김용훈 선수의 범실입니다. 포인트 가지고 오는 경상대학교 코브 18점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정유주 선수가 아주 뭐 발도 빠르고 토스도 좀 잘해주고요. 또 네. 언제 어느 선수한테 줘야 될지를 잘 아는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오호, 네. 자, 서브 득점이에요. 서브 득점 이지수. 자, 경상대학교 코브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골고루 좀 잘해요. 약간 선수들이 단신이긴 하지만은 네, 수비도 좋고요. 서브도 좋아요. 네. 흔히 말해 구멍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붙었어요. 툭 밀어넣고요. 다시 한번 안정감 있게. 예. 장지영 스파이크! 네트 맞고 살려내는 천상. 그리고 스파이크! 나가서 브로킹을 안 맞으면 아웃이에요. 예, 나갔네요. 사실 아마추어 선수들이 블로킹 맞춰서 쳐내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김봉용 이번에 때려봤는데 블로킹 맞지 않고 나갔습니다. 20-15 5포인트 차로 벌어져 있네요. 자, 백토스였고요. 스파이크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오른쪽 블로킹. 나는 김용훈 선수 참 이 블로킹 손모양이 예. 아, 진짜 웬만한 프로 선수들보다 나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사실은 블로킹 타이밍 맞춰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여기 손모양 딱 기다리고 예. 있다가 그렇게 하면 공을 보고 손을 집어넣네요. 예. 이번 대회 아마 블로킹 상이 있는 것 같은데
루킹 상은 김용우 선수에게 줘도 아깝지 않아요. 아, 네. 무조건 뭐 지금 상황에서는 김용우 선수죠. 예. 자, 20대 16 경상대학교가 세트 포인트에 올라와 있는데 한 점을 지금 못 따고 있습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경상대학교 코브입니다. 자, 사실 이 클럽 대회들을 여러 종목들을 했을 때 중부 지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 수도권의 대학이 참 많아서 그쪽 학교들이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남부 지역 그리고 또 전라 지역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많이 실력들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예. 이어서 펼쳐질 남자 결승전, 남자 파이널 결승전에는 전부 다 남부 지역 결승팀들이 올라왔어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만큼 많이 저변이 또 확대가 돼 있고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또 운동 또 병행을 잘해주는 모습을 전국 모든 학교들에서 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경상대학교 코브 그리고 동덕여대 천상의 맞대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점이 남아있는 경상대학교인데요. 20대 17. 자, 3단 넘겼어요. 포기하지 않는 천상. 김용은. 자, 정혜지. 장지영. 하지만 또 살려냅니다. 김용은인데요. 바운드 된 거 네. 나갔어요. 자, 역시 김용은 선수는 거의 뭐 공격 범실이 없고요. 네. 자, 경상대 코브는 리시브가 상당히 안정적인 데다가 또 30번 정혜지 선수 토스가 상당히 좋고 거의 다 장지영 선수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불안해요. 밀어넣기 네. 이렇게 되면 한 점 차입니다. 자, 세트 마무리를 못 지은 경상대 코브인데요. 네, 아무래도 높이는 동동여대가 앞서 있고 네. 기본기나 리시브 이런 쪽은 경상대가 앞서 있기 때문에 자, 경상대는 아무래도 이제 운영을 좀 잘 하는 부분에서 점수를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브는 신보경 선수였어요. 잘 아, 받쳐 올라갑니다. 좋네요. 장지영 목 끝냈어요. 브로킹 득점 듀스로 갑니다. 자, 보세요. 브로킹의 득점은 동동여대 선수들 훨씬 많습니다. 예. 또 결정적일 때 블로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장지영 선수한테 거의 90%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블로커들은 쉽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동동여대 선수들은 블로킹이 좋단 말이죠. 신장이 예.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약간 블로킹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네. 코스를 좀 생각하고 블로커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 동동여대가 이제 동점을 만들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브거든요. 서브를 잘 안정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예. 자, 보세요. 자, 서브 잘 들어갔어요. 정혜지 올려줬고 달려오면서 스파이크! 자, 바운드 바로 때리겠죠? 하지만 다 넘어졌는데요. 넘어졌어요. 지금. 넘기고 나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네, 경상대학교 정혜지 코브. 선수가 예. 지금 공격 이후에 예. 발목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넘어졌어요. 저희가 공이 넘어가는 거 확인한다고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상당히 글쎄요. 지금 정혜지 선수가 예. 토스를 하고 밟았나요? 그랬나요? 네네. 왜냐면 활발하게 계속 움직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사실은 이렇게 웬만한 토스웍을 가진 선수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는 치명적이네요. 예. 네. 사실 토스를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아마추어 선수지만은 뭐 엘리트 선수 못지않은 토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 여기는 모든 선수들이 오늘 결승에 온 모든 선수들이 전부 다 대학에 와서 배구를 시작했던 선수들인데 네, 그런데도 본인들이 예. 정말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예, 연습 시간 자체도 연습량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네. 그래도 상당히 3년 만에 굉장히 수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 화면이 있나요? 자, 일단은 장지영 선수의 아쉬워하는 모습이 지금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들것에 선수, 실려 나갔어요. 예, 일단 들것에 실려 나갔는데 발목이 아니라 지금 무릎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뭔가 예. 무릎이 꺾인 것 같아요. 발목이었으면 발목을 잡았을 텐데 예. 자, 이러면은 전력적으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자, 이 위기를 경상대학교 코브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네. 선수들 모두 진지해져 있습니다. 자, 이 또 아마추어 대회이기 때문에 플레이가 다 끝나기 전에 심판이 경기를 멈췄거든요. 네. 예, 그래서 20대 20 동점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경상대학교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세트 내내 앞서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동점을 허용했고 거기에 주전 세터 정혜지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실려 나가 있는 상황. 위기의 경상대학교 코브. 자, 동덕여대 천상은 일단은 또 5점, 많게는 6점까지 뒤졌던 상황을
동점까지 만들어내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터가 나갔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장지영 선수가 세터를 보내요. 예, 2단으로 넘깁니다. 자, 어렵게 살려냈고 3단 넘깁니다. 예. 자, 또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붙지 않았기 때문에. 예. 서서 연차. 때리는 공격. 다시 넘어왔고요. 장지영 2단. 자, 영리해요. 뒤쪽에 있는 선수가 잘 못하거든요. 예. 자, 터치네 펀치. 결국은 자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경상대학교 커브입니다. 야, 장지영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세터 갖다 놔도 네.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일단 공격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이 2단으로 연결을 2단으로 그 처리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 일단 넘기다 보면은 찬스가 또 날 수 있잖아요. 네, 아마 노풋볼은 세터 포인트도 많이 구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전정원 선수의 서브입니다. 전정원 선수도 스파이크가 좋아요. 서브 득점! 이렇게 결국 1세트 전에 1세트를 가지고 오는 경상대학교 커브입니다. 아, 네. 듀스까지 가는 접전이었어요. 글쎄요, 20대 20 상황에서 위기가 왔는데 그것을 아주 뭐 전정원 선수 서브 득점과 장지영 선수의 어떤 그 재치 있는 플레이를 하면서 첫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세트가 끝나자마자 경상대 선수들은 곧바로 정해지 선수 있는 쪽으로 달려가서 확인을 했네요. 자, 두 팀의 첫 번째 세트가 마감이 됐습니다. 잠시 뒤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행성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횡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더 파이널스 결승전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 결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동덕여대 천상과 경상대학교 커브 두 팀이 맞붙고 있습니다. 자, 경기를 기다리는 선수들 또 경기를 한 선수들이 또 반중석에 있는데 네, 역시 또 카메라를 보면서 또 응답을 또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 해맑은 모습들 정말 프로 경기 멋지 않은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아, 상당히 그 또 재미있어요. 플레이 자체도. 네, 예. 그래서 즐기면서 아주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선수들 표정이 그냥 열심히 진지하게 예. 하는 표정은 있어도 이제 뭐 걱정하거나 뭐 긴장하거나 이런 모습은 참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예. 평생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기하면서 이런 대회를 치러가면서 평생 취미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운동에 그렇죠. 대한. 예. 네. 자, 사실은 뭐 우리나라 성인들이 운동에 취미 없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렇게 또 운동을 대학 때부터 또 만들어가면 보다 더 건강한 생활로 또 계속 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무래도 예. 클럽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지. 예. 근데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또 평생 이렇게 운동 나만의 운동을 또 가지게 되는데. 네. 자, 그런 또 모습들을 또 그런 습관들을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이 또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1세트를 먼저 따낸 커브, 2세트를 먼저 내준 천상의 맞대결이 이어집니다. 자, 3단 넘어왔고요. 다시 가운데 김영은 바운드 된 공 살려냈습니다. 장지영이 계속 세터를 보고 있고 이번엔 백토스 스파이크. 아, 그대로 넘어왔어요. 다시 2단. 이걸 때렸어요. 네. 어려운 뒤에서 날라오는 공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네. 아무래도 이제 공격에서 그 장지영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자, 아무래도 경상대 선수들은 지금 공격력에서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공격 하나를 성공해줬어요. 네, 아주 좋은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경상대 아, 커브의 터치넷 범실이에요. 네. 예. 자 1대1로 시작이 됩니다. 2세트는 세트가 3판 2선승제 3세트 중에 2세트를 먼저 따내면 승리하기 때문에 자 이번 세트 동동여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동동여대 천사기 서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예. 자 라상 선수 서브 범실 나왔어요. 자 범실이 이제 어쨌든 저 계속 얘기지만 서브만 잘 넣어도 네, 확률이 이길 확률이 높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선수들이 서브를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 보세요. 너무 이제 잘하려고 또 멋있게 보이고 득점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는 욕심이 있으면은 안 되죠. 네. 그거는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엘리트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컨트롤을 좀 잘 해줘야 돼요. 네, 상황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자, 이영경의 서브는 잘 넘어왔고요. 백토스. 그 다음에 스파이크.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는데 잘 받아내는 천상 그리고 가운데서 김영훈 다시 넘어오르고 살려냈어요. 하지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자, 해트립은 넘어온 볼이 장지영 선수 바로 앞에 떴기 때문에 강력한 스파이크로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경기대 김명관 선수처럼 스파이크가 살짝 좀 많네요. 네. 네. 무서운 세터로 오늘 경기 2세트부터 임하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경상대 세터가 부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예. 아, 조금만 더 집중을 하면은 동동여대가 세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 첫 세트를 내주면서 상당히 그 선수들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빨리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동동여대 네. 천상입니다. 가운데 김영훈 강타를 받아냅니다. 그렇죠. 수비가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3단 넘어온 공 다시 만들어야 되죠.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네. 신보경이 막혔어요. 네네. 자, 경상 코브도 블로킹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자, 백지현 선수 쪽인 것 같은데 백지현이네요. 네네. 예. 백지현 선수의 블로킹 포인트. 자, 2세트 상당히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김영훈 밀어넣기! 아, 수비가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웬만한 볼을 보세요. 또 살려냈어요. 3단 아, 넘어옵니다. 넘어갔고요. 수비가 좋은 경상대 커브 이번에는 네. 스파이크가 더 좋았습니다. 이현경. 자, 이현경 그리고 신보경 쌍포가 함께 터져줘야 되는 동동여대 천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주현 선수였고요. 자 다시 한번 포인트를 동동여대가 가지고 옵니다. 이주현의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네. 자, 서브 좋아요. 하지만 잘 받아냈고 블로킹! 신보경 단독 네. 블로킹이에요. 아 대단합니다. 5대5 동점. 자, 이 세트도 블로킹 포인트를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동동여대 천상입니다. 아, 네, 서브. 자, 분위기 올라갈 때 서브를 잘 넣어줘야 되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좀 잘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좀 더 좀 잘해보려고 하다 보면 범실이 나와요. 욕심 생기죠. 네, 네. 예. 강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커브의 서리원의 서브였습니다. 자, 가운데 김영은 이번에는 네. 터치아웃인가요? 터치 나갔나요? 아웃인데요? 자 나갔다는 판단. 예. 자 선심은 깃발을 들었어요. 네. 자 주심이 부심을 부릅니다. 네 그렇지만 주심은 맞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합의심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 저희 화면을 어떻게 잡혔을까요? 알 수가 없네요. 네. 예. 자 터치아웃으로 판정을 합니다. 네, 터치아웃 맞았다고 소리를 예. 들었습니다. 네. 네. 터치업 판정이 됐습니다. 이 아마추어 배구도 이 판정이 애매할 때는 선수들이 맞았다고 자진 신고는 안 하네요. 네, 아무래도 예. 그렇겠죠. 리시브 잘 됐고요. 자 가운데서 네. 블로킹. 자 2단 왼쪽으로 전개 네. 성공합니다. 자 역시 신보경 선수가 네. 또 한번 터져줍니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어요. 자 신보경 선수가 1세트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2세트 때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트를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 동덕 여자대학교 천상. 자, 반면 코브도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정혜지 세터 공백이 좀 아쉽습니다. 네, 상당히 아쉽죠. 만약에 정혜지 선수가 토스를 해준다면은 예. 아, 장지영 선수가 상당히 그 공격을 발휘해주면서 네, 좋은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예. 지금 세터가 없기 때문에 장지영 선수 그러니까 공격이 지금 제대로 점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죠. 경상대 입장에서는 예.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운영을 잘 해가고 있기 때문에 점수는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건 선수의 서브 자 2단으로 넘겼어요. 하지만 뒤에서 받아냈고 왼쪽 신보경 다시 넘어왔습니다. 백토스가 붙었어요. 나빴군요. 예. 토스가 넘기지 못했던 전정원 포인트를 가지고는 동덕여대 천상입니다. 자, 좋아 좋아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모습들 코트 안에서의 응원 서로에 대한 응원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자, 언더토스 멀리서 자, 쳤는데요. 나갔죠. 나갔어요. 네. 자, 그래도 공격이 참 아쉬운 경상대입니다. 예. 네. 자, 두 팀의 맞대결 2세트입니다. 계속 양고은 선수의 서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우, 아, 넘기지 네. 못했네요. 범실 나왔어요. 예. 자, 양고은 선수 서브 턴에 포인트를 많이 쫓아갔는데 이번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경상대학교 커브의 서브로 또 이어질 텐데요. 네. 자, 백지현 선수 서브죠. 예. 오, 네. 자, 잘 들어가요. 하지만 잘 받쳐 올라왔고요. 가운데. 하지만 홈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장지영 토스. 아, 토스가 애매했어요. 동동현의 천상. 이번엔 가운데 김영훈. 네, 타점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김영훈 선수. 내리 꽂았어요. 네, 정상적으로 토스가 올라오면은 김영훈 예. 선수는 엄청난 공격을 보여주는데요. 네. 약간 세터하고의 공격수하고의 호흡이 좀 잘 안 맞아요. 보세요. 지금 눈빛을 보면서 틀어쳤어요. 네네. 예. 잘하네요. 자, 다시 한번 가운데 토스가 조금씩 조금씩 났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렵게 넘깁니다. 들어갔네요. 네, 엔드라인에 걸렸어요. 맞았는데. 예. 자, 툭 하고 쳤는데. 네, 어영부영 하다가 넘긴 볼을 경상대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 예. 잘하는 그 수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트는 동동여대 천상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이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1대 7 넉점차 동동여대가 넉점 앞서 있습니다. 자, 3단 넘어옵니다. 다시 한번 동동여대 천상의 찬스볼. 이번엔 백토스 꽂힙니다. 자, 이주현 네. 선수 같은데요. 네네. 아, 좋은데요. 이주현의 스파이크. 자, 왼쪽에 신보경이 있다면 오른쪽에 이주현 선수가 네, 있네요. 이주현 선수 상당히 공격 좋았어요. 지금 네. 뭐 정확하게 올라오니까 아 공격들이 뭐 레프트 센터 아하 못 넘기네요. 예. 네. 자, 서브가 힘없이 네트 앞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동경여대는 공격과 그다음에 브로킹 아무래도 이제 높이가 괜찮고 예. 네. 지금 경상대는 수비나 이런 리시브 상당히 좋은데 아무래도 공격력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득점을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 정혜지 선수의 부상 이후에 오! 아, 이번에 서브 잘 들어왔어요. 네. 자, 그다음에 스파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이러면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경상대학교 커브입니다. 자, 아마추나 엘리트도 마찬가지. 서브가 상당히 강해서 잘 받아냈고 예. 세타도 그 정도로 올렸는데 아무래도 그 서로들 막 당황을 하기 때문에 당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보경 선수가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요. 이번에도 네. 서브 좋아요. 잘 받았어요. 그러면 여유 있게 하면 됩니다. 여유 있게 하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신보경 선수가 이 첫 세트도 마찬가지로 아웃되는 볼이 좀 많아요. 자, 이럴 때는 세터가 예, 김용훈 선수 쪽으로 토스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죠. 예. 오늘 워낙 공격 성공률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경상대학교 커브입니다. 김윤재 서브. 자, 리시브가 안정되어 있는 천상인데요. 그렇죠. 공격 가운데 네네. 김용훈. 위원님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대학생이기 때문에 자, 두 번 연속 범실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또 점수도 따라오잖아요.
일단 김용호 선수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갑니다. 왼쪽 가운데서 때리는군요.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예, 인위 선언이 됐어요. 공격 성공 경상대학교 커브입니다. 자, 커브도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만치 않은 모습,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는 장지영이에요. 아우, 좋아요. 자, 잘 넘겼어요. 네,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대 커브 찬스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렵게 넘어왔고, 아, 이 상황에서 범실이 있었어요. 센터라인 침범이죠. 예. 네터치인가요? 자, 네터치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점수는 자,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경상대인데요. 예. 자, 이제 두 점 차, 한 점 차 승부가 이어지고 서브가 있습니다. 때문에 서브 득점이에요. 네. 자, 여기서 장지영 선수의 서브를 자, 세터한테 보낸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예. 일단 넘겨놓는다. 자, 상대 경상대학교 코트에 넘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장지영 선수는 본인이 서브 때 점수를 많이 따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세요. 아, 강하게 넣었는데 이번에 네트에 걸렸습니다. 자, 동점을 만들었던 경상대 커브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동덕여대가 14점, 경상대학교가 13점입니다. 자, 동덕여대는 추격 허용한 건 있고 본인들 플레이 해야죠. 그렇죠. 자, 나은경 선수, 나은영 선수죠. 예. 나은영의 서브. 자, 어렵게 넘깁니다. 바운드 된 공 살려냈어요. 가운데 다시 잘 줬어요. 김영은 네. 성공합니다. 자, 이거는 정말 정말 탁월한 선택인데요. 예. 네. 지금 확실한 공격 옵션, 확실히 성공률이 높은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네. 자, 점 차이를 벌려야 돼요. 네. 일단 또 1세트를 뺏겼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영경 선수의 선택은 김영훈이었고 김영훈이 마무리 해냈습니다. 자, 불안한 커브. 자, 3단 넘어왔습니다만 살려냈고 다시 갑니다. 스파이크 이주영. 뒤에서 받아낸 커브 3단 공격은 되지 않습니다만. 아, 네. 네. 살짝 넘어왔었어요. 다시 김영훈. 네. 자, 수비가 됐어요. 커브 3단 장지영 넘깁니다. 자, 다시 누구한테 줄 것인가. 예. 이번엔 이주영 성공합니다. 아, 각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이주영 선수 공격 좋은데요. 자, 계속해서 지금 김영훈을 시도하다가 네. 이주영한테 하나 빼줬는데 그래서 이주영 선수를 네. 우리 학교로 불러서 개인 레슨 좀 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공격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뭐 엘리트 선수 못지않은 열정과 또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이번에 나갔어요. 아웃이에요. 자, 경상대학교 2세트 점점 힘이 빠지는 모습. 물론 쫓아는 갔는데. 네네. 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대 17. 다시 한번 나은영의 서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3단 넘어왔습니다. 나은영 받았고 가운데서 김영은 살려냈어야 하지만 네. 그다음 플레이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자, 이 공격수한테 연결을 해도 득점이 잘 안 나오니까 예. 예, 장지영 선수가 이제 두 번째로 넘기다가 범실 나왔어요. 예. 자, 미안하다고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장지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예. 자, 서브 안정적으로 잘 넣고요. 네, 예, 2단 당황하고 있어요. 자, 투터치가 됐어요. 예. 허를 찌르는 장지영 선수. 자, 지금 뭐 커브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네요. 자, 서브에서 좀 더 쫓아갈 필요가 있는 커브입니다. 이지수 선수의 서브였고요. 자, 살려냈어요. 다시 3단 넘어갑니다. 천상의 찬스볼 어떻게 만드나요? 가운데 김영은 이번에 나갔습니다. 네. 자, 살짝 비껴 때렸는데 범실이 나오고 말았고요. 네. 김영훈의 공격 범실. 자, 비켜 때린다고 때렸는데 네. 사이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뒤쪽에서 짧았던 리시브 3단 넘깁니다. 받아냈고 붙었어요. 하지만 장지영 2단. 당황하는데요. 이거 넘겼고. 들어가네요. 이게 또 들어가는군요. 아, 김영훈 대단합니다. 네, 참 아슬아슬했습니다. 본인도 털썩 주지 않는데요. 네. 자, 김영훈 선수와 예. 예, 장지영, 경상대 장지영 선수의 대결이에요. 여기 보세요. 네. 이거를 어렵게 넘겼는데 네. 엔드라인에 걸렸습니다.
자, 상당히 유리해져 가고 있는 동덕여대 2세트. 아, 또 한 번 높이. 역시 김영은. 예, 김영은 선수예요. 김영은. 아, 김영은 선수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잘 따라다녀요. 예. 이 센터의 역할을 120% 해주고 네, 있습니다. 잘해줍니다. 불안해요. 아, 이대로 네. 포인트를 내주면서 세트가 끝이 나고 맙니다. 네네. 자, 2세트는 21점을 동동여대 천생이 먼저 따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1-1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3세트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횡성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더 파이널스, 이곳 횡성에서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의 마지막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농구, 배구, 축구, 야구 이렇게 종목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곳 체육관에서는 농구와 배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목걸이 짚고 있는데도 예, 즐겁네요. 네, 화면에 예. 자기 모습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예. 네, 아, 되게 즐거워하죠. 사실 이 경기장의 이 분위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리그 엘리트 선수들의 결승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활기가 넘칩니다. 네, 네. 역시 그 뭐 화려하고 활기 넘치는 건 맞습니다. 네. 자, 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고, 네네. 뭐 떨어진 팀이나 결승전을 치러야 되는 팀이나 즐겁게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경기를 펼치고 있고, 함께 또 환호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아, 저런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아요. 예. 네. 서로 서로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서로 또 네네.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모여서 또 교류도의 장도 만들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참 뭔가 특별한 그런 대회. 정말 대학생들이 원하고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정도면 뭐 대학생들 만족하지 않을까요? 네, 예. 그렇죠. 자, 즐겨야 돼요. 네, 역시. 네. 네. 자, 그 즐기는 순간. 자, 3세트에 또 이어질 수 있을지 선수들의 표정이 상당히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예. 자, 3세트 세트 스코어 1-1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경상대학교 코베 서브로 3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전경원 선수 서브죠. 예. 서브가 그런대로 괜찮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잘 들어갔고 잘 받아냈고요. 역시. 가운데 김영훈 밀어넣기 살려냈고요. 3단 넘어갔습니다. 실패예요. 자, 판단은 상당히 좋았어요. 김영훈 네. 선수가. 아, 판단력이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자, 네트에 걸렸고요. 계속 서브 이어갑니다. 경상대 커브. 강한 오, 서브예요. 넘어갔습니다. 예. 김영훈. 네. 시원하게 꽂힙니다. 저는 물론 이제 본인은 그냥 그 생활체육 클럽 활동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웬만하면 대학 가서 엘리트 선수로 활약해도 손색이 없어요. 3년밖에 안 된 선수인데. 네네. 네, 조선만 이렇게 대단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또 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2단 2형경 넘어왔습니다만 다시 갑니다. 아, 이번에 또 받아내요. 자, 스파이크 했던 전정원. 아, 이번에 맞았나요? 나갔어요. 나갔나요? 아, 나갔네요. 그냥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동동연의 선수들은 수비에 맞지 않았느냐 이런 어필을 해봤는데 네. 주심은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네, 아쉬워하는군요. 네. 자, 여기서 2형경이 올려줬고 김영훈이 때렸는데 네. 맞지 않았다는 판정 계속 이어집니다.
아 좋아요. 자 이걸 또 살려냈어요. 네. 좋은 공격을 잘 살려냈고 스파이크. 자 다이렉트 네트에. 야 나는 장지영 선수 예. 다이렉트 킬을 했기 때문에 점수를 득점을 내지 않을까 생각인데. 네. 아 본인도 네, 조금 욕심을 많이 냈어요. 욕심을 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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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나 마치 세레모니는 성공한 것처럼 해가지고. 네. 네. 한 번 더 놀라겠습니다. 네. 네트 맞고 넘어왔고요. 장지영. 자, 네터치인가요? 아, 휘슬이 울렸어요. 아, 거기서 네터치라구만. 예. 동덕여대 천상의 터치는 범실. 자, 범실을 하나씩 주고받는 양팀입니다. 크로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더 파이널스. 여자 대학부 배구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세트인데요. 오! 아, 이게 또 들어가네요. 서브 득점. 네. 변정빈 역시 다 서브의 중요성이에요. 네. 예. 자 경상대학교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 또 관중 속에서 또 한 번 함성이 또 나왔습니다. 네. 네트 맞고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오. 이번에도 서브 좋아요. 자, 넘어가네요. 아 막아내지 아. 못합니다. 자 전정원 선수가 너무 다시 맞고 넘어오는 공을 바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넘기질 못했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써 강한 서브는 굳이 세트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기는 게 우선 상책입니다. 예, 일단은요. 네. 확실할 때 공격해도 되거든요. 네. 2단 장지연. 자, 왕자왕 3단 넘어옵니다. 높게 오른 공. 자, 다시 세 아, 네, 토스를 하겠습니다. 예, 붙었는데요. 왼쪽 붙었는데요. 이번에는 자, 어떻게 됐나요? 아. 터치아웃인가요? 네, 터치아웃입니다. 네, 이번에는 변정빈 아, 1번이죠. 전정원 선수가 잘 해결해냈습니다. 다시 붙었는데요. 전정원 선수가 붙어서 네, 잘 처리를 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역시 장지영 정원이요. 네. 자, 아. 다시 갑니다. 3단 넘어왔는데요. 뚝 떨어지는 공. 오. 살려냅니다. 아, 대단해요. 경상대 커브의 수비력. 자, 이번에 또 받아냈습니다. 2단 3단 넘깁니다. 동동여대 또 때려야죠. 가운데 김영훈 쪽인가요? 백토스였고요. 아~ 이지현이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지현 선수도 잘해요. 공격을. 예. 네. 지금 또 김영훈 선수에게 집중이 되어 있던 걸 또 이지현 선수가 풀어주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지현 선수가 아주 좋아요. 네. 뭐 잘 해결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불안해요. 넘겼어. 넘어가네요. 이렇게 아, 넘어갑니다. 네. 자, 코브의 찬스볼이 될 수 있을까요? 왼쪽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내는 천상 잘 올라갔는데요. 예. 아 여기서 네. 범실이에요. 천상의 아, 범실. 사인 미스죠. 예. 아 경상대학교가 어려운 공 신기에 가깝게 넘겼고요. 네. 자 이게 또 포인트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대 4. 자 설예원 선수. 예. 서브 잘 넣었어요. 경상대 커브 설혜원 서브 들어왔고 잘 올라갔고요. 가운데 김영훈 역시 아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볼은 네. 거의 뭐 100%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훈 선수. 예 어렵게 올라가도록 주면 안 되겠어요. 네. 예 서브로 많이 흔들어줘야 되는 경상대 커브입니다. 다시 한 점 차. 장지영 올려줬고 왼쪽 스파이크 직선인데요. 성공입니다. 자 역시 예 전정원 네 전정원 체육교육과 소속인데 2년째 동아리 경력 있는 선수입니다. 이 배구를 하다 보면 배구에 적합한 체형이 되나요? 네 선수들의 체형이 선수 같아요. 진짜 배구 네, 선수들 지금은 스텝이 왼손 스텝에서 오른손이 예 자 다시 역시 다시 이번에는 스파이크예요. 전 하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천상 가운데 신보경. 자 다시 다이렉트. 다이렉트. 네, 김영훈. 아, 자 안 넘어갈 뻔했습니다만 이제 김영훈 선수는 웬만하면 본인이 그냥 다 처리를 하려 그래요. 네. 자 이제 본인 스스로는 아 나한테 뭔가 빨리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김영훈 선수가 다이렉트 키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자 서브 까다롭게 들어왔어요. 왼쪽 전정원 가운데 시켰고요. 예 다시 갑니다. 오. 자 그대로 넘어와요. 아. 해결이 자, 되지 못했어요. 네. 네. 넘기지 못하는 경상대학교 컵.
자꾸 지금 코브가 직접 넘어오는 공을 해결하지 못하고 네, 있어요. 성동여대 범실인데 경상대학교도 범실로 점수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 동점입니다. 7-7. 자. 서브 득점! 자, 서브가 좋다기보다는 경상대학교 예. 선수들이 서로 호흡이 사인이 맞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동덕여대가 8점을 먼저 땄고요. 코트를 바꾸겠습니다. 3세트 정말 치열한데요. 네, 맞네요. 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양 팀. 자, 이번에 서브 득점 장면인데 여기서 액션을 먼저 줬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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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선수가 대비를 하지 못했네요. 네. 자, 8-7 한 점 먼저 동덕여자 대학교 천상이 따내면서 3세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강한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도 좋은데 예. 저렇게 안정적으로 넘기는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동덕여자 천상. 자, 보세요. 예, 이영경 선수의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가운데 쪽 두 명이 떴어요. 겹쳤습니다. 호흡 맞지 않았던 커브 살려냈고 서서 넘겼는데요. 범실입니다. 서서 넘기는 볼을 예, 중간에서 네. 가운데서 김용훈 선수가 커트를 했어요. 자, 뒤에 선수한테 맡겼어야 됩니다. 네. 이제 본인은 빨리 본인이 모든 걸 처리해서 끝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예. 역시 뭐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네. 네. 8-8 동점입니다. 오, 강한 서브. 강 서브. 잘 받아냈고요. 예. 붙었어요. 자, 하지만 살려냈고 3단 넘어옵니다. 다시 한번 이형경. 잘 올라갔어요. 김영은인데요. 아, 바운드 시켰죠. 자, 2단 장지영이 3단으로 넘깁니다. 자, 한 번 더 줄 것인가. 레프트로 왼쪽 신보경 성공해냅니다. 네. 자, 신보경이 조금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이번엔 또 포인트를 만들어주는군요. 네. 자, 토스도 상당히 좋았고요. 신보경 예. 선수도 타임도 좋았습니다. 이게 브로키에 맞으면서 굴절이 되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조금 헷갈렸어요. 네. 자, 9-8입니다. 동동여대 천상이 한 점 앞서 있어요. 또 넘기고요. 불안한데요. 3단! 아, 한 번 더 기회 있어요. 한 번 더 기회 있어요. 그렇죠. 자, 9인자는 네 팀 맞게 되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커버 스파이크! 자, 어택 커버. 오! 호흡 맞지 않았던 커버 한 점을 내주고 맙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결정적일 때 범실이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두 점차 15점까지 받게 되지 않는 3세트에서는 그렇죠. 자, 두 점차가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이제 장지영 선수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은 이제 예. 비켜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참 이 정혜지 선수 세터가 빠진 아쉬움, 공백이 이럴 때 한 번 더 느껴지는 경상대학교 코브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정혜지 선수가 들어왔다면 또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예. 자, 리시브가 좋고 또 정혜지 선수의 토스도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장지영 선수와 볼 처리를 또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득점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상대학교 선수들로서는 상당히 아쉽죠. 예. 자, 하지만 다시 또 힘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아직 뭐 끝난 거 아니거든요. 네. 자, 지금까지 또 잘해왔던 경상대학교 코브입니다. 동덕여대 천상 조영주 선수의 서브 언더터스고요. 자, 3단 넘깁니다. 자, 2단으로 또 넘어왔어요. 경상대학교. 자, 한 점 더 만회하나요? 스파이크! 자, 뒤에서 살려내는 천상. 그리고 김용은 3단 넘깁니다. 다시 장지영 왼쪽이에요. 밀어넣기. 커버하고 있었던 천상이고요. 김용은 강타요. 네. 김용은 선수가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진짜 욕심도 많고요. 예. 네. 그리고 또 그 욕심에 맞게 또 해결도 해주고 잘 있어요. 해결도 에이스다운 역할을 잘 해줍니다. 예. 보세요. 아, 잘 때려요. 그렇습니다. 네. 욕심만 많으면 안 되는데 네, 실력도 있어요. 욕심, 실력이 없는데 욕심이 많으면 팀의 민폐죠. 민폐입니다. 네. 예. 스파이크 아, 어디에서 됐고요. 살려냈어요. 이번엔 신보경! 아, 살려내지 네. 못하는군요. 하지만 끝까지 몸을 대봤던 커브 선수들 자,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습니다만 포인트는 동덕여대 천상이 가지고 갑니다. 경상대 선수들이 이제 그 수비다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데 역시 예. 공격 쪽에서 득점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리시브 잘 됐고 아, 하지만 3단이 나빴어요. 네 팀 맞으면서 한 번 더 기회 얻어서 넘겼고요. 가운데서 살려냈어요. 멋진 디그.
3단 나가는군요. 네. 어떻게든 한번 장지영 선수가 때려봤는데 예. 자, 범실이 나왔어요. 장지영의 공격 범실. 자, 동덕여대가 13점에 올라섰습니다. 네. 자, 두 포인트 남은 동덕여대. 경상대학교는 점수를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저도 뭐 그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뭐 현역 선수 생활도 했고요. 보면 실력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 특히 운 운칠기삼이라고 운도 상당히 그 승리하고 또 챔피언이 돼 우승을 하는 데는 그 역할이 상당해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예. 경상대학교가 참 어떻게 보면 예, 운이 좀 안 따라주고 동덕여대가 예. 운이 좀 따라주네요. 자, 뭐 운도 실력이긴 한데 네. 그렇지만 또 실력으로 말할 수 없는 또 운이 또 있기 아,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중요한 거는 운이나 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본인들이 이제 열심히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대학교 컵 작년에도 그 열심히 한 모습으로 챔피언 결승전까지 왔고 파이널까지 올해도 결승전까지 진출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다섯 네. 포인트 남아 있고 1세트 때 동동여대도 거의 다섯 포인트 차를 따라잡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잘 올라 각 아, 블로킹이에요. 네. 높은 블로킹 동동여대 천상. 아, 이름답게 천상에서 블로킹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예. 네. 야, 떠서 내려올 줄 모르는 동덕여대 천상의 블로킹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아, 이번에는 네트를 넘기지 못했네요. 네, 박주영 선수가 그나마 좀 공격을 해줬는데 예. 범수 이렇게 네. 되면 경기 끝납니다. 자. 동덕여대 천상이 다시 한번 챔피언 자리를 탈환합니다. 네, 맞습니다. 첫 세트를 내주고 예. 자, 두 번째도 상당히 어렵게 가져왔지만은 3세트에서는 비교적 쉽게 자 따면서 세트를 따면서 챔피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예, 챔피언 포인트 장면 서브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동덕여대 천상입니다. 자, 1세트만 놓고 봤을 때 천상이 내주긴 했습니다만 벌어진 채로 내주지 않고 끝까지 쫓아갔다는 것. 네네. 이게 아마 우승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역시 뭐 김용 선수가 또 그만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예. 가운데서 공수, 브로킹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네. 또 동덕여대가 또 승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죠. 네, 경상대학교 커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준우승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잘 싸워줬고 푸른 가운데서도 네. 정인 선수의 부상이랑 푸른 가운데서도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서 준우승을 다시 한번 차지하는 경상대학교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2대1로 첫 번째 배구 여자부 결승전에서는 동덕여대 천상이 작년에 파이널 대회에 나오지 못하는 한을 푸는 모습입니다. 네. 예선 탈락하면서 상당히 본인들 스스로도 좀 아쉬움을 많이 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능력이 되는 팀이 예선 탈락을 하면 상당히 속이 상하고 자, 그 한을 오늘 네, 예. 잘 풀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승팀의 소감을 저희가 한번 또 들어봐야 될 텐데 지금 중계석과 지금 경기장이 좀 거리가 있거든요. 예, 잠시 뒤에 저희가 동덕여대 천상에 아무래도 김용우 선수가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희가 잠시 우승 소감을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횡성입니다.
크로스핏 클럽 챔피언십 2019 더 파이널스. 예. 1년의 마지막 마무리 최종 결승전이 이곳 횡성 국민체육센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 결승전 경기가 끝이 났고요. 동덕여자대학교 천상이 2017년도에 이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승 소감을 듣기 위해서 상당히 기다렸는데 네네. 어렵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상당히 힘들게 오늘 경기를 펼쳤고 또 많은 시간을 혼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좀 많이 체력적으로 지쳐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김영훈 선수가 여기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 와주시고요. 예. 자, 김영훈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우승 소감을 먼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승 탈환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경상대랑 또 한번 붙게 되었는데 저희가 너무 긴장을 많이 초반에 좀 많이 해서 원래 했던 플레이가 잘 안 풀렸던 것 같았는데 점점 몸이 풀리면서 모든 선수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해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는데 이제서야 웃네요. 예,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경기 내내 시크한 표정으로 경기를 임했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그랬나요? 아니, 제가 원래 약간 게임할 때는 웃음이 없어갖고 예. 진지하다는 말씀. 인터뷰 때는 마음껏 좀 웃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독님 뭔가 보시면서 되게 감동하셨잖아요. 아,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연습하는 모습, 경기하는 모습 봤는데 정말 현역 선수로 했어도 상당히 잘했을 거다. 아마 언제부터 배구를 시작했나요? 아, 저 원래 어렸을 때 잠깐 배우긴 했었어요. 아, 그렇지. 예. 대학교에서만 해가지고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예. 왜 하다가 그만뒀어요? 네, 그만뒀어요. 아, 아쉽네요. 아, 자, 이 정도면은 꾸준히 초등학교서부터 꾸준히 배구를 했으면 아마 프로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자, 뭐 물론 이제 뭐 본인이 뭐 선택을 한 거지만 어쨌든 네. 굉장히 그 팀을 승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공수 또 브로킹. 예, 또 욕심을 상당히 내면서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근성이 있으면은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쉽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네. 아, 네. 여기서 이 그 동아리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면 되죠 뭐. 아, 그렇죠. 즐기면서 하는 사실 뭐 엘리트 저도 이제 엘리트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좀 건강하게 즐기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예. 네. 얼마나 재밌게 연습을 해요? 동덕여대 천사는? 저희는 네. 연습할 때 재밌어요? 네. 얼마큼 재밌어요? 그래요? 저희는 항상 이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갖고 예. 모든 선수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공부도 병행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또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저희는 네. 동아리 시간이 일주일에 두 번 있어서 그때 정기적으로 합니다. 아, 딱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주는군요. 아, 네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좋은 성적까지 또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고마운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고마운 사람들 얘기 좀 해줘요. 고마운 사람이요? 예, 예. 팀에서. 팀에서 일단 모두가 다 고마웠는데 그래도 세터 인 형경 선배가 제일 네. 감사합니다. 형경 선배한테 한마디. 공 예쁘게 잘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선배군요. 네, 근데 그 올릴 때가 이쯤에서 내가 이 선수 김영훈 선수한테 올려야겠다는 걸 잘 아는 선수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호흡이 잘 맞아요. 호흡 좋습니다. 언니랑 또 고마운 사람 있어요? 일단 그다음에 뒤에, 영상 편지 안 할게요. 네. 뒤에서 든든하게. 백센 수비를 해준 나은영 선수도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동덕여대 천상에 대한 자랑만 몇 가지 좀 해볼까요? 자랑. 일단 우리 동아리. 네. 일단 저희는 큰 키와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파이팅이 넘치고 집중을 잘합니다. 예. 자, 대학생다운 그런 또 마음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대회들이 내년에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동아리를 또 만들어 나갈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듣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19학번 친구, 새내기 친구들을 키워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4학년 친구들이 빠져서 네 걱정이군요. 네네 걱정이에요 지금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돼서. 세대 교체는 감독님들이 걱정하시는 건데. 아, 제 걱정이죠 세대 교체는. 네. 좀, 좀 예. 좋은 선수들이 이렇게 올라와주고 뭐 하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팀 전력이 상당히 그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예. 근데 뭐 내년에 4학년 되니까 잘 이끌어 가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어려운 거 있으면 전화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고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덕여대 천상의 김용훈 선수를 만나봤습니다.